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금호석유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78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6일 오후 4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4%대 23만 6천원 선 기록하고 있네요. 자, 뭐 상승 잘 나왔죠. 상승이 나와도 불안해요. 그렇죠? 좀 그렇지 않나요? 상승이 좀 나와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공매도가 오늘 좀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는데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시장만 좀 좋다면 제대로 혼쭐 날 거거든요. 아, 좀 크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게 귀신의 씨였나 봐요. 차라리 모를 걸 그랬어. 어? 너란 여자 모를 걸 그랬어. 이게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 참 종목에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적인 거거든요. 아니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벌면 그거 투자할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이제 투자 의견을 드리는 건데 연기금이 지금 사모으고 있죠. 제발 좀 도망가지 좀 마라. 응? 저평가잖아. 좀 사 그냥. 이 말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박창구 회장님이 큰일 났더라고요. 전 회장님이죠. 뭐 이렇게 백종훈 금은석유 대표이사 부사장이죠. 뭐 어깨 무거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좀 잘못을 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안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는 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냥 저는 딴 거는 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최대 실적이 나왔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박창구 전 회장은 물러섰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라던가 뭐 여러가지 종목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금호석유화 그 석탄 이야기를 누가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댓글 한번 보면 운송 차질 이슈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박경태 님이 석탄 관련 투자 제한 논의 이거 지금 환경 집단인가요? 어디 환경 보호 하시는 분들 아 그분들이 막 그거 피켓 들고 난리 쳐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대상 확정은 미루기로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뭐 금호석유화학도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를 접어야 되나요? 이 사업을? 이걸 접어야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뭐 노동자들이라던가 이런 거, 그분들은 어떡하라고 지금. 아우 저는 좀 그 뭐 서울 환경연합 이쪽에서 뭐 이렇게 해요. 참 이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 도입엔 반대한다고 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냥 투자처럼만 쟤네들이 해야지 무슨 국민연금이 뭐라고 경영 일선에 참여를 하나요? 전혀 상관할 바 없는 것 같고, 뭐 내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뭐 논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죠. 줄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국민연금도 어쨌든 이 좋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다시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게 목적인데 이 좋은 회사들을 뺀다고요? 뭐 5월에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금호석유화학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매출이 한 1-2% 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좀 속상할 따름입니다. 속상할 따름이고, 사실 ESG 경영을 한다는 게 무늬만 ESG 경영을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휴캠스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이런 회사는 이제 뭐 진실된 저탄소 배출 기업이잖아요. 탄소 배출권을 굉장히 통제를 잘하고 있잖아요. 탄소 배출을. 뭐 이런 회사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저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근데 석탄 한다고 괜히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운동연합 정말 극혐입니다. 극혐. 아휴. 어쨌든 회사에 문제 없습니다. 금호석유. 제가 지금 뭐 한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오랜만에 좀 한탄만 하고 있네요. 25만원 선까지 가봐야죠. 25만원 선까지 가주면 이제 그 뒤로 다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뒤로 또 하락을 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종목이 진짜 못 가면, 만약에 진짜로 상승을 못했다, 뭐 올해 안에, 그러면 이거는 저는 주식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원래 문제 있는 거 다들 아시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가 상승을 못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꾸준히 좀 살펴볼 거고요. 내일도 금호석유 동향 살피면서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꿀팁 받을 시간이죠.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주식 강의 자료 여러가지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차트 검색하시면 차트 관련된 교육 같은 거 받으실 수 있고, 나는 윤석열이 궁금해. 윤석열 관련주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 금호석유 주주분들 힘내시고, 박경태님 답변에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야기는 나온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